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텃밭인 호남에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된서리를 맞더니 광주 지역 국회의원까지 이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 대통령 탄생을 기대하는 호남 민심에 따라 이낙연 대세론은 견고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이런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에 밀려 이 대표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이낙연 대표는 29.7%에 불과해 이재명 지사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론이 호남에서조차 급격한 지지층 이탈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낙연 대표로서는 통합론을 필두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제기자로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최악의 악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가운데 민영배 의원은 정권 재창출과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두 분만 놓고 본다면 그런 시대적 요구에 잘 응답할 수 있는 분이 이재명 지사가 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새해 벽두부터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지역 정치권도 본격적인 이합 집산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